오늘 잠 잘 잤다. 오늘 밥은 평소보다 더 맛있군. 야, 너 형이랑 싸운 거 잘 해결됐냐? 아, 맞다. 나 싸웠었지. 나중에 화해해야겠다. 얘는 왜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한 거지?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얘랑 잘 안 맞았었나 보다. 이제 그냥 남남처럼 지내야지. 그래도 얘랑 좋은 일도 있긴 했는데 참 내 인생 서글프네. 아니, 싸우면서 솔직히 자기 잘못 인정하고 풀면 되는 것을 그렇게 똥고집을 쳐버리네. 물론 중간엔 내가 심하게 말한 부분은 인정해. 잘못한 게 맞지. 하지만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 사람 마냥 말하면 그건 같은 놈이지. 야, 어제 일은 내가 미안했다. 화나서 내가 실수했어. 아, 뭐 그런 거 같고 그래? 크크,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뭐. 신경 쓰지 마. 아니,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?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. 너 분명히 내가 그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또 한 거잖아. 작년 여름에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두 달 전쯤 편의점 앞에서도 그따위로 말한 거 내가 그때는 좋게 넘어갔었어, 알아? 열받아서 싸우긴 했지만 불편하긴 하네.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만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풀어야겠다. 야, 너 X랑 왜 말 안 하냐? 나 걔랑 싸운 거 생각 안 나냐? 헐, 야, 그거 싸운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풀었어?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걔가 먼저 말을 안 하는데 굳이 내가 말을 걸 필요가 있음. 야, 어제 싸운 거 확실하게 정리하자. 너가 일단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었고 내가 예전부터 말을 했었는데 너가 내 말 무시하고 계속 같은 행동을 저지른 거니까 만약 그 벌은 못 고치면 난 너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. 야, 어제 싸운 거 괜찮아? 괜찮아. 뭐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지.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? 이래서 인간관계는 진짜 피곤한 것 같아. 나도 이런 거 신경 좀 덜 써야 할 텐데. 근데 확실히 이 X가 선 넘긴 했어.